베이스를 서서 일하는 게 내 몸에 좋다. 기본이 서서 일하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제품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무직 직장인분들도 많으시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아졌기 때문에 책상을 어떤 책상을 사용해야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탠딩 책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걸 뭘 사야 되나, 써본 사람들 후기는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일단 수동 조절 책상과 모션 데스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은 스탠딩 책상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학적인 소견을 담아서 제대로 된 리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왜 꼭 스탠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또 논문을 찾아봤는데 경추와 요추의 통증을 스탠딩 책상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부리는 게 무조건 안 좋다는 겁니다. 앉든 서든 여튼 구부리는 동작을 하는 사람은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확실히 밝혀져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구부정해집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곧바로 세워서 정말 유지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절로 몸이 구부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스탠딩을 추천하는 겁니다. 스탠딩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부러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뇨와 고지혈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이미 연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앉아있는 시간을 내과 때문에라도 내과적으로 문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꼭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스탠딩 하는 책상 중에서 모션 데스크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격대는 뭐 한 50만원대부터 뭐 비싼 건 정말 200만원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한 70만원 정도 되는 비싸지 않은 정도의 이제 모션 데스크.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모션 데스크의 장점을 설명을 드려보면 1번은 이제 디자인입니다. 어느 곳에도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선들이 다 이제 정리가 다 돼요.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 이미 뭐 컨센트가 들어있다든지 선을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보통 요새 모션 조절이 다 되는 것들은 이 높이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셔도 내가 원하는 내 높이로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움직이다 보면 선이 걸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움직임이 다시 멈추고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3년째 쓰고 있는데 뭐 굳이 제가 뭐 비싼 책상을 사야겠다, 뭐 200만원짜리 책상을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원래 들 수도 있잖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할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기본 세팅은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를 쓰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싱글 사용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경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을 양옆으로 돌리는 것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목 근육을 좀 더 무리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또 중요한 건 스탠딩 책상을 사용할 때 주의점입니다. 너무 장시간 스탠딩 책상 상태로 서 있는 상태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장시간 서 있는 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거든요. 장시간 서 있기 때문에 하지의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0분 이상은 서 있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권해드리기에는 30분 정도는 서서 하시고 10분 정도는 앉아서 업무를 하고 또 다시 30분을 서서 하는 그 정도가 적당한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는 오래 서 있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50분까지는 서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몸을 기대는 영상들 많이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쓴다든지 몸을 기대서 이렇게 키보드를 친다든지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 앉아서 일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구부리는 게 근골격계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기대면은 기대가지고 할 거면 스탠딩 책상 살 필요 없습니다. 기대지 않고 서서 사용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상 살 필요 없다는 게 보통 이런 리뷰들에서 비싼 책상에 대한 리뷰들은 기대입니다. 무게 여기다 막 실어요. 그러면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뭐 화면이 흔들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키보드를 사용할 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할 때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시야가 흔들릴 정도로 이게 충격을 줄 일이 없어야 스탠딩 책상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짝다리 진짜 금지입니다. 짝다리. 우리가 몸에 근육의 힘을 줘서 내 몸을 지탱을 해야 스탠딩의 의미가 있습니다. 짝다리를 짚으면 근육의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골반이랑 연결되어 있는 관절 인대에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하중을 받치게 됩니다. 근육이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인대가 계속 누적되는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관절도 누적된 로딩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담들이 합쳐지다 보면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겠죠. 고관절이 망가지거나 비정상적인 틀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짝다리 짚으실 거면 다시 앉아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편하게 서서 일을 하다가 조금 불편하다 다리를 벌립니다. 다리를 벌려서 엉덩이 쪽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엉덩이에 좀 힘을 줘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엉덩이도 좀 피로해요. 좀 피로하면 다시 일어서죠. 다시 일어서서 이제 허리에 힘이 또 들어가는 걸 느끼고 허벅지랑 허리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요걸 반복해 주시면 생각보다 좀 일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수동으로 높이 조절하는 책상입니다. 이게 4년 전에는 뭐 제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때도 한 30만원 줬는데 지금도 한 30만원 합니다. 이게 제일 막 오래되고 좀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지 비싸고요. 20만원 정도 가격대에서도 동일한 성능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동 높이 조절 책상의 장점을 한번 얘기 드려보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빠릅니다. 높이 조절하는 게 전동은 눌러놓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내리면 푹 내려가고 올리면 푹 올라가는데 저같이 환자분들 진료를 봐야 되는 좀 빨리 스위치가 돼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수동 높이 조절 책상은 보시다시피 원래 있던 책상에 올려 쓰게 됩니다. 원래 있던 책상에 올려 쓰게 되면 사실 이거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어디서든 사무실 책상이 있다면 위에 치워버리고 올리면 되죠. 집에서도 사실 뭐 나는 이런 거 좀 쓰고 싶어요 하면은 집에 있는 책상 아무 데서나 올려놓고 쓰면 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추천을 꼭 하는데 학생들 공부할 때 이거 아무 책상이나 올려놓고 쓰면 돼요. 이게 뭐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구성으로 크게 의심할 만한 부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걸 4년 동안 열심히 썼지만 10년은 써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구성이 좋고 높낮이 조절도 빠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 그게 제일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단점도 있겠죠. 이게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좀 별로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뭐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좋아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집 디자인이나 사무실 디자인을 좀 해치는 형태예요. 두 번째는 컴퓨터 같은 거에 거치할 공간이 따로 필요해요. 이 테이블은 우리가 다 이제 처음부터 사무용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는데 이거는 모션 데스크랑 다르게 컴퓨터 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이 노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예쁘지가 않다. 예쁘지가 않습니다. 딱 공간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모션 데스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아서 추천을 드리자면 집에서 잘 어울리게 멋진 느낌의 사무용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건 모션 데스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스탠딩 책상을 일단 하나 사고 싶다, 이거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동 높이 조절 책상, 이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쁘지가 않아서 그런 분들은 모션 데스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앉아서 일하는데 저 꼭 사야 돼요?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 스탠딩 책상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서서 일하는 거예요. 앉아서 일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사실 앉을 때는 언제냐,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30분에서 50분이 지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서서 일하는 게 내 몸에 좋다, 기본이 서서 일하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제품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또 건강에 더불어서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진짜 서서 한번 일을 해보시면은 앉아서 2시간 걸릴 거 정말 1시간 조금 넘으면 다 할 만큼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정말 긴 시간 공부를 합니다. 이게 수년 동안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도 이 모션 데스크 아니면 서서 일할 수 있는 높이 조절 책상을 꼭 구비를 하게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북목이나 허리 통증이나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우리 아이의 신체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